A는 굴이 몇 프로? 10%. 그 다음 주사구요? 30. 표그려. 그려, 옆에 그리고. 구리하고 뭐가 있는 거야? 주석이 있는 거지? 네. 그 다음에 A 제품 얘기하는 거지? 수 이해가? A는 구리 몇 프로 들어있대? 10%. 그 다음 주석은? 30% 들어있다 그랬지? 그 다음 B는? 구리가 몇 프로? 20% 들어있고, 그 다음 주석은? 10% 들어있는 거지? 네. 다시 녹인 후에 다시 섞어서 구리와 주석을 잠깐 몇 그램? 몇 킬로그램 얘를? 55. 킬로그램. 그럼 얘를 뭘? 4. 킬로그램으로 만드는 학구를 만들려고 한대. 여기까지 이해 가냐 안 가냐? 가요. 이해 갔어? 네. 위주 수적은? A의 총. 그람 수. 그람 수. X 킬로그램. B는? B의 총. 그람 수. Y? 킬로그램이지? 구리 5킬로그램 어떻게 나오니? 시작? 네. 구리끼리 더해야 되잖아. 네. 이게? 0.1X. 0.1X. 플러스 0.4에서 3이요. 구리끼리 더해야 되지. 아, 예, 이 말. 표 똑바로 봐. 아까 나도 똑바로 못 봤잖아. 그래서 틀렸는데 너가 좀 안 되지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0. 주석 4니까 0.3. X 플러스 0.1. Y. 똑같지? 수호야. 네. 할만하지? 네. 문제 푸는 방법 외우려고 하지 말고 표부터 일단 그려서 접근을 한번 해봐. 유형별 문제에서니까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. 나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올까? 네. 아니라고. 바뀐다고 살짝. 살짝 바뀌어요. 알겠어요? 영영보수. 당연히 어렵겠죠?